플로우 스테이킹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 플로우 페이지 포트 페이지 오면은 이제 사인업을 누르고 제 블록도 그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적고 자신의 이메일을 적어줍니다. 코드가 온 6자리를 적어줍니다. 프로시드가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줍니다. 개인 지갑에서 플로우를 이제 여기 계정으로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스테이크 델리게이트를 누르고 레이드 카운트 그저 프로브 눌러주고 기다려줍니다. 컨티뉴 다시 스테이크 죠 그다음에 스타트 델리게이팅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래서 노드 오퍼레이터 아이디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개 가지고 있는 거를 넣어줍니다. Continue, Go, 저, Submit. 항상 노드 오퍼레이터 아이디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해 준 다음에 Approve를 눌러줍니다. Submit을 눌러주고. 또 기다려줍니다. 이 DSIV를 밸리데이터에 스테이킹을 한 이유는 밸리데이팅을 혼자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밸리데이터에게 코인을 밸리데이터에게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SRV는 국내 최고의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게 보이죠? 펜딩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스테이킹 됐다고 나옵니다.